자, 이 만주키치. 아, 우리 대표팀이 최근의 실점 상황을 보면은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방향이 쏠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자 수루는 앞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패스 연결이 됐고. 7번 달고 있는 라키티치가 오른쪽으로 가자. 네. 최재 선수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최재 선수가 중앙을 먼저 지키면서 한 박자 늦게 가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A매치 100 두 경기에 경험 맞는 수르나 선수의 이것은 완벽한 개인기에 의한 경험에 의한 골은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네.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가 평가전이긴 합니다만 골을 연결시키는데 자 지금도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올 때 그 공간을 또 다른 투톱인 패트릭 선수가 파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우리 박준 선수나 이동 선수에 의해서